반갑습니다. 피플의 스피더입니다. 오케이. 고문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저희가 준비한 실험이 자동차는 대부분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하잖아요. 모든 부품이 운전할 때 다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중에서도 또 브레이크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네. 이게 본인도 그렇지만 브레이크가 잘 잡혀야 뭐 위험한 상황이 났을 때 상대방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실험은 바로 캘리퍼입니다. 캘리퍼는 자동차가 제동할 수 있게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켜주는 유압장치를 말합니다. 캘리퍼의 피스톤이 한 개가 있으면 1P, 두 개면 2P, 네 개면 4P라 하며 당연히 피스톤 개수가 많을수록 제동력은 더 크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큰 제동력이 필요한 고속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튜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실험은 순정 1P 차량에 2P와 4P를 장착해서 시속 80km 주행 중 급 제동 시 제동 거리를 비교해서 과연 캘리퍼 튜닝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그 1P부터 순정 한번 출발해서 시속 80km에서 정지선에서 멈춘 다음에 제동 거리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되면 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밀리네. 많이 밀리네. 13.2, 13.3, 13.3m 정도. 이 비캘리퍼로 똑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이게 한 1m만 이상 차이 나도 많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똑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덜 밀리네요. 아까랑 약간 좀 짧아진 거. 네, 짧. 네, 지금 내려선. 여기? 11.3m. 110.3. 네. 와, 그 2m나 준 거야? 차이가 많이 나네. 아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는 지금 1P보다는 2P로 했을 때 한 2m 정도가 제동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드디어 4P, 4P로 제동 거리. 와 4P는 어마어마하겠는데. 이번에는 4P 4P로 캘리퍼를 바깥 상태에서 제동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됐나요? 네. 꽉 잡고 네. 꽂힐 수도 있어요. 잡을 데가 없어. 갈게요. 네네. 쟤네인데 이거
느낌도 해. 일단은 많이 밀리는 게 느껴져요. 됐지? 네. 12.5. 실험 결과 1P보다 2P는 확실히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4P의 경우 2P보다 제동력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캘리퍼의 피스톤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실험을 위해 준비해둔 4P 캘리퍼가 실험 차량인 제네시스 쿠페에 호환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환 가능한 4P 캘리퍼를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캘리퍼에는 소형의 피스톤이 설치되어 있었고 디스크 또한 4P가 아닌 일반용을 사용해서 오히려 2P보다 적은 제동력이 발생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계획했던 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캘리퍼 튜닝을 할 때 실린더 개수도 중요하지만 실린더의 크기와 디스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저희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P, 2P 했을 때는 정말 그 피스톤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동거리가 줄어드는, 그래서 왜 이제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바꾸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브레이크가 잘 잡혀서 좋긴 한데 네. 단점은 없나요 혹시? 이게 뭐 단점은 이제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로 단점이 따로 단점은 없죠. 그렇죠. 따로 단점이 생기면 뭐 굳이 비용을 들여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브레이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브레이크가 잘 잡혀서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급브레이크보다는 좀 속도 일정 속도나 안전 속도 잘 지켜서 안전 운전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정말 브레이크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동력 거리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면 네, 더 높은 걸로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새롭고 신선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